대한예술장로회 합동 측 전국주일학교연합회가 중국 상해에서 제63회기 전국교사 수양회를 열었습니다. CTS와 함께 전국에 있는 375명의 주일학교 교사가 참석한 이번 수양회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교육부 서기 황재열 목사는 위기의 시대에 오직 주일학교가 희망이 된다면서 이번 수양회에 참석한 교사 모두가 비전을 회복하고 영적으로 강건해지는 수양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가서 말씀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정말로 마지막 때 영혼을 사랑하는 선생님이 되고 또 중국을 가슴에 안고 기도하는 이런 놀라운 영적인 영성이 깊어지는 수양회에 대해서 3박 4일 동안 진행되는 이번 수양회는 중국 상해에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윤봉길 의사 생애사적 전시관 등 역사 유적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